안녕하세요. 몽둥이 삼촌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다룬 적이 있어요. 다룬 적이 있는데, 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서, 계절이 또 계절이니만큼 제가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 사상 죽냐? 겨울에는 휴학하고 봄부터 먹일 때, 어떤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먹여야 한다. 왜냐하면, 심장 사상 중에 걸렸을지도 모르니까. 심장 사상 중에 걸렸을 때 먹이면 안 된다. 약은 예방하는 약이지, 걸린 것을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걸렸으니까 걔가 잘 살고 있고 겨울에 모기가 없는데 상관없지 않느냐, 뭐하러 검사하냐, 안 해도 된다 라는 입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제 답변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심장 사상 중 약은요, 이 예방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방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유충을 죽이는 약. 예방하는 약이 아니고 유충을 죽이는 약이고, 심장 사상 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심장 사상 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요거는 그 심장 사상 중그 유충의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주기를 몰라서 그런 거고, 뭐 심장 사상 중에 걸려 있을 때는 예방약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예방약 먹여도 됩니다.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안 되지만 먹인다고 뭐 문제되진 않습니다. 여기 답변을 드리면요, 제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먹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먹이고, 또 보통 한 4, 5월 되면 먹여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먹이면서 마지막에 12월 초나 11월 말까지 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파리도 그렇고요. 이 파리가 15도 있잖아요. 15도 이상 되어야 파리가 나타납니다. 14도 이렇게 되면 파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씨를 까는 것도 팔알 놓는 거, 파리가 알 놓는 거죠. 그것도 그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뭐 28도, 뭐 26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을 놓지도 않아요. 씨를 안 깐다고요. 근데 심장 사상 중도 이게 보면, 보통 보면 이 유충들 있잖아요. 삼기유충. 삼기유충이 28도에 30도일 때는 8일 만에 자라고요. 22도일 때는 20일 만에 자랍니다. 근데 최저 기온이 15도 밑으로, 14도 미만일 때는 이게 발육이 중지됩니다.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를 말하느냐? 이 유충이, 삼기 유충이 되려면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그러면 이게 4개월이면 두 달마다 먹여도 두 번에 죽일 기회가 있는 거죠. 걸렸다고 해도, 물렸다고 해도. 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또 이게 지역마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위험한 지역이 있고 덜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기에, 삼기유충을 가진 모기에 물렸다고 쳤을 때도 4개월이 돼야 성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에 죽일 기회가 있고요. 2개월마다 먹여도. 그리고 겨울철에는 안 먹여도 되는 게 뭐냐면, 15도 이하, 14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유충이 자라질 않아요. 발육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먹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먹이고,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먹여요. 저는 그렇게 먹입니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안 먹여도 평생 건강한 애가 있고요. 또 심장 사상 중에 걸려도 표안 나고 건강하게 사는 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을 매달 먹는데도 간혹 걸리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아주 드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독한 약을 먹일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는 그럼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하고 그냥 두 달에 한 번씩 먹입니다. 두달한 번씩 먹이는데 1년 내내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4월, 5월 달에 시작해서요.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먹입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검사 안 합니다. 15도 밑으로 들어가면 발육이 중지되는데 왜 검사해요? 그리고 성충이 되려면 4개월이 걸리는데, 원래 옛날에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는 심장 사상 중 검사를 안 하고도
그 예방약을 먹여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더 어릴 때 걸린 애도 발견된 애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네가 책임지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5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검사 없이도 심장충격약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불안하면 3개월, 4개월 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꼭그 5개월에 뭐 맞춰서 5개월 미만이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3, 4개월 때부터 먹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아지 30일 때, 60일 때 이럴 때는 심장상한충장을 안 먹입니다. 위험해서요. 3개월이 넘어야 심장상한충장을 저는 먹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광견병 백신도 아주 어릴 때는 맞히지 않습니다. 좀 자라고 나서 맞힙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검사 안 하고요. 5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검사 없이 3, 4개월 때부터 먹이고요, 저는. 그리고 겨울철 지났다고 해서 모기가, 숙주가, 모기도 겨울에 잘 없어요. 있어도 피도 못 빨아요. 그리고 또 숙주가 있다고 해도 이게 발육이 중지된다고요.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파리도 보세요. 15도 위로 올라가야지 파리가 생겨요. 15도 밑일 때는 파리도 안 나와요. 이 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유충은, 심장충 3기 유충은, 요게 14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발육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안 먹이는 거예요. 최저 기온이, 낮에는 덥지 않느냐, 실내 덥지 않죠. 최저 기온이 14도 미만일 때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뭐, 참고해서 먹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 그리고 이게 독한 약이에요, 독한 약. 아주. 예방약이라고 하는데, 유충을 죽이는 약이에요. 우리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이 예방약이 없으니까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냥. 성충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 과정에 죽을 수도 있고 수술비도 많이 드니까 예방약을 필요악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먹이는 거고요. 그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그 많은 걸 알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